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지압 비트코인 연구소의 잔일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숫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이쪽 화면 한번 보시죠. 2016,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에는 2016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2016에 10분을 곱하게 되면 2주가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주기라는 것이에요. 비트코인의 블록을 채굴할 때 블록 채굴 난이도가 2016 블록마다 매번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블록 채굴이 약 10분, 평균적으로 10분에 한번 하나의 블록이 채굴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16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개별적인 얼마나 많은 노드가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맥스 값을 얘기해 줍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BTC의 마이닝 풀의 해시 레이트 비율을 나타내 주는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운더리라고 하는 USA, 파운더리 USA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엔터풀, 애프터풀, 그 다음에 바이낸스, 바이아 BTC, BTC.com 풀, 그래서 이제 중소 마이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자, 2016이라고 하는 숫자는 2016번에 새로운 채굴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이상적으로 모든 마이너가 한 번씩 다 블록을 사이좋게 한 번씩 채굴을 했을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즉, 2016개의 노드가 2주간의 동일한 난이도 그 라운드에서 채굴할 수 있는 최대 노드의 개수가 2016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이닝 풀이 201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이닝 풀의 해시 레이트가 2016등 안에는 최소한 들어야 그 게임의 룰이 바뀌기 전에 난이도가 특정 난이도에서 내가 2016등 안에 들어야지 최소한 한 번에 블럭을 채굴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러나 실상은 어떻냐? 이 파이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해시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동등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파운더리 USA라고 할 풀이죠.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최근 4시간 동안 채굴을 한 마이닝 풀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4시간 동안 가장 많은 블록을 채굴한 마이닝 풀은 파운더리 USA 풀이고요. 그 다음엔 바이낸스가 5개, 엔트풀이 4개의 블록, 애프트 풀이 2개, BTCC가 하나, 슬러시 하나, SK 풀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 7개의 노드가 23개의 블록을 채굴했어요. 자, 23 빼기 7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16이죠. 자, 원래 23개의 블록을 23개의 노드가 채굴한다라는 식으로 전체 2016개를 다 공평하게 채굴한다 하더라도 맥스가 2016인데 벌써 23개의 블록을 7개의 노드가 다 독점하고 있죠. 네,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2016개의 블록을 채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2016등 안에 드는 것으로는 모자라죠. 당장 여기서만 보더라도 23 빼기 7 하면은 16이죠. 그러면 2000등 안에는 최소한 들어야겠죠. 자, 이 이후에는 정말 위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풀을 제외한 다른 풀이 정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2000개의 마이닝 풀만 채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비트코인의 난이도 주기는 2016 블록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룰과 난이도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2016등 안에 들어야 된다. 내가 투자한 마이닝 풀의 해시 파워가 경쟁 마이닝 풀에 비해서 2016등 안에 들어야 마이닝을 할수 있다. 자, 이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탈중화라든가 뭐 탈중화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BTC도 그렇고 우리 모두 직접 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에 참여를 하자라는 무브먼트가 있죠. 사회 운동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홈로드가 전혀 채굴을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홈로드는 아무런 투표를 할수 없는 이유예요. 2016번의 라운드 안에 들지 못하면, 2016등 안에 들지 못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디센트럴라이즈에 대한 막연하고 나이브한 발상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약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빠이빠이.